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상황, 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사람은 제각각 다른 판단을 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시각 차이, 혹은 경험 차이, 또는 놓여진 상황의 차이 등등으로 단순히 어떤 사건이나 그 상황의 진실을 보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그 사람에게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러분의 삶에서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다른 해석을 하는 일을 경험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 때 가나안을 정탐했던 일도 같은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이 다른 이야기를 했죠.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에서도 다윗만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장면에서도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고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죽은 자가 있는 모습 그대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생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겠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것이 더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45절, 4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53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보다 사실 어쩌면 더 놀라운 일은 그 사건을 보면서도 냉정하게 이 사건을 바리새인에게 고해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일을 두고 자신의 위치나 기득권을 놓칠까 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장면을 경험하면서도 걱정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이 일이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더 많아질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장면 그대로를 보기보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환경에 그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똑같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는 메시지로 듣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역사임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늘 놀라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제멋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지금 오늘의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살아갈 힘과 능력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됨의 지표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종이 위에 글씨로,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이 매일 그저 읽혀지는 책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읽어도 되고 읽지 않아도 되는 옛날 이야기쯤으로 읽고 넘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을 아무런 박해나 제재 없이 오늘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는 것도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위로와 능력이 되는 것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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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말씀이 그저 먼 나라, 먼 시대, 우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이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외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오늘 내 생활에, 오늘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으로, 부활로, 그리고 살아 숨쉬는 오늘 하루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환경과 상황에 말씀을 해석하려 하기보다 주어진 그대로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고백, 나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라는 표어처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일상과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소그룹 묵상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춰주시고 세계 각국에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